자, 이번에는 증권사의 신용도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때문에 증권사의 신용도가 우려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올 투자증권, 하이 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는데요. 네. 부동산 PF 시장의 침체로 증권사들의 기업금융 부문 실적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의 PF 관련 부담이 커서 자산 건전성 저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29일 다올 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기평은 같은 달 24일 하이 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은 A+로 유지했지만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한국신용평가는 하이투자증권의 신용도를 A+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7월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도를 A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1년 내내 지금 증권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증권사들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은 부동산 PF 시장 침체로 인해 기업금융 부문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수익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영업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1년 1,046억 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453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고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305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IB 부문 수익의 감소가 심각한데요. 같은 올해 3분기까지 IB 수익은 85% 급감한 2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IB 수익은 1,7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부동산 PF 시장의 침체로 신규 거래가 줄어들면서 IB 수익이 급감한 것인데요. 보통 증권사의 IB 부문 수익에는 인수주선 수수료나 매수합병 수수료, 채무보증 수수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중 부동산 PF와 관련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채무보증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보증 수수료는 IB 수익을 구성하는 부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투자은행 IB 부문에서 영업순수익은 2019년부터 증가하다가 2022년 정점을 기록하고 올해부터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평가 업계에서는 올해 IB 부문 성장 둔화로 인해서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실적 감소세를 보였던 증권사들이 내년에도 당분간 저조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2023년 9월 말 우발채무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74.4%로 양적 부담이 내재해 있다면서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위험 노출액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다올투자증권 살펴봤는데 역시 IB 부문, 기업 부문의 실적이 감소한 것이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증권사들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증권가에 들이닥칠 이 신용도 하향 바람이 대형 증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아, 도미노처럼요? 네, 네. 올해만 두 차례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됐던 키움증권도 신용평가 3사로부터 동시에 경고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향후 키움증권의 리스크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거나 평판 하락의 영업 기반이 흔들린다면 현재 신용도를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금융위로부터 최고 경영자가 중징계를 받은 KB증권과 NH투자증권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부동산 PF 부실을 비롯해 해외 대체 투자 손실, 고금리 속 채권 평가 손실 등으로 실적은 물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증권업계 전반의 상황이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증권사들의 대부분의 신용도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권사들 이 PF 부실이 안 그래도 추운데 찬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